예부터 광주에서 부촌으로 이름난 지역이 바로 봉선동인데요. 봉선로를 기점으로 하여 남쪽은 특히 전문직 종사자가 많이 거주하며 개발이 진행돼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최근 개발이 이루어진 덕에 모텔이 하나도 없으며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 봉선동에 이름난 것이 있는데요. 남구, 나아가 광주를 대표하는 학군입니다. 남녀공학인 숭이고와 동아여고, 그리고 남자 학교인 문성고까지 명문으로 이름이 높죠. 봉선동의 높은 학구열을 반영하듯 많은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히 광주의 대치동이라 불릴만 하죠. 학원과 교습소들로 아이들이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커피숍은 아이들을 기다리는 엄마들로 늘 북새통을 이루게 됩니다. 봉선동 하면 이 먹자 골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곳에는 특히 음식점들이 유명합니다. 감자탕 같은 한식은 물론 중식, 일식, 멕시코 요리까지 각종 블로그에서 하나하나 소개하기 바쁜 곳이죠. 그래서인지 봉선동 인근의 주월동과 박림동 주민들도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먹자 골목의 상권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 근래 들어서는 봉선동의 명물인 봉선시장 인근으로 주택을 개조한 예쁜 상점들이 들어서는 추세라고 하니 상권의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 같네요. 이렇게 봉선동은 학원, 요식업, 서비스까지 다양한 상점들이 분포해 있는데요. 이곳의 일주일 평균 유동인구는 총 25,612명 중 남성이 13,088명, 여성이 12,524명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813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이곳 봉선동의 상권은 구매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집객력이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곳의 상권 별점은 3개 반으로 연관 변화가 크지 않은 안정적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